네, 교수님. 네. SVB 은행. 우리에게는 생소한 은행입니다. 네. 네, 알고 보니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어떤 은행인가요? 일단은 뭐 한 40년 정도 된 은행이고요. 여기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것처럼 83년에 창업을 했고요. 네. 미국 은행 중에 16위라고 했는데 자산 규모로 봤을 때 16위인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은행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마치 뭐 16위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미국의 은행이 한 5천 개 정도 돼요. 그게 네. 16위니까 뭐 상당히 큰 은행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고요. 네. 여기 써놓은 것처럼 자산 규모가 2,090억 달러 규모, 275조 네. 원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의 메이저 은행 탑5 그 정도 다음 느낌? 네. 그 정도 사이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주된 특징 하나가 실리콘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기업들이 뭡니까? 대부분 벤처 캐피탈 네. 혹은 스타트업 네. 벤처 기업 네. 이런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주요 고객이 그런 계층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 그냥 비즈니스가 오로지 뭐 이렇게 담보에 비례해서 혹은 소득에 비례해서 신용대출을 해주거나 네. 담보 가치 확인해서 담보 가치 얼마만큼만 대출을 해주거나 네. 사실 뭐 그 대출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비즈니스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에게 자금을 대주는 네. 그런 방식의 비즈니스니까 상대적으로 위험성은 높겠죠. 그러나 네. 이 의미는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스타트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신산업을 육성하고 또 새로운 기업들을 육성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비즈니스 구조도 역시 스타트업에게 뭔가 금융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것은 네. 담보가 없잖아요. 네. 대신 뭐가 담보일까요? 미래 가치죠. 가치. 그 네. 미래 가치를 평가해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은행에게. 네. 미래 가치 능력 평가. 또 기술 가치 평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것은 오로지 기술밖에 없어요. 특허받은 기술밖에 없어요. 뭐 R&D 역량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대출을 해주거나 또 추가적인 투자를 해주거나 네. 하는 방식의 그 은행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네, 없고요. 굳이 따지면 우리나라의 벤처 기업들은 자금을 공여받는 그런 공여해주는 그 네. 금융기관이라고 할까요? 이게 공공사이드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아,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들도 미국에 가서 실리콘밸리 은행을 배우자 하면서 정말 많은 금융사의 임직원들이 거의 연수 가서 성지순례하듯이 네. 방문하는 그런 기업의 성격입니다. 다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해당되는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위험성은 높겠죠.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것이 이게 기업금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소위 가계금융이 아니에요. 대부분 기업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를 들 수가 없지만 그래도 시티뱅크 코리아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에서 현재 기업금융만 해요. 그러니까 가게는 통장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네. 기업금융만 하는 그런 사례니까 조금 그나마 유사한 특징이 있는데 네. 여기는 어쨌든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여기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된 지금 특히 이렇게 파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하나가 역시 이 고객이 말 그대로 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네. 그냥 개인이 아니라 기업인 거죠. 그러면 예금 규모가 이 예금자 보호 제도에서 커버하는 수준을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예금자 보호 제도에서 커버해주는 이 정도는 우리가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네. 하는 그 대상이 약 25만 달러 정도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는 3억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돼요. 계산을 해보면. 네. 근데 95% 이상의 이 예금자가 예금보험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걸 훨씬 네. 커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금자 보호 제도를 도입해도 소위 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예금자 보호 제도로 충분히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그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번에 예금자 보호 제도로 커버할 수 있는 그 대상이 그냥 뭐 25만 달러가 아니라 전액 해주겠다라는 이 바이든의 대응, 바이든과 네. 옐렌과 뭐 이런 수장들이 모여서 긴급회의를 했잖아요. 네. 그것이 상당한 이제 의미가 있겠다. 이게 금융부실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또 상당한 어떤 위안, 안도감을 좀 준 것도 영향이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그동안 건실하게 운용되어 온 것 같은데요. 네. 왜 갑자기 파산한 건가요? 일단 제가 2020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 공급 막 되고 기준금리 네. 인하하고 그때쯤에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잘 됐었죠. 네.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주가도 굉장히 오르고 네. 실제 매출도 많이 일어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이 예금자들의 예금액이 커졌겠죠. 네. 네, 커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뭐에 투자를 했느냐? 국채를 샀어요. 아... 국채 많이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2022년, 23년 지금에 와서 한번 생각해 보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과정이었죠.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반대로. 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국채를 물론 만기까지 보유를 한다면 손실이 없겠지만 국채를 매각하게 되면 손실이 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소위 이 빅테크 기업들이 혹은 이 스타트업들이 22년 들어서 경기 침체의 대상이 됩니다. 네. 경기 침체가 오고 소위 예금액이 좀 줄어들고요. 네. 예금 인출이 많아져요. 네. 현금이 부족하니까. 네. 그런데 역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대규모로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에게 뭐 투자도 하고 있지만 국채를 샀었기 때문에 네. 그 인출 요청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국채를 매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됩니다. 네. 그게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장기 채권에 대규모 투자를 했었던 SVB가 미국 연준이 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네. 장기적으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금리가 올라갔죠.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가격은 떨어진 거예요. 네. 이런 과정에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채권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고 18억 달러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손실이 발생하니까 좀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까지 네. 발표를 하니까 네. 이 많은 예금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금 인출해야겠다. 오히려 뱅크런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의 예금 인출이 혹은 송금이 은행에 직접 가서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인터넷 뱅킹으로 하죠. 네.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 네. 뱅크런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은행 앞에 가서 줄이 쫙 줄 서 있고 하루 이틀 동안에 그렇게 엄청난 금액이 인출될 네. 수가 없는 환경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인터넷 뱅킹으로 손안에서 네. 예금을 인출하고 송금하고 하기 때문에 대규모 인출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출 발생하고 그것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발표하고 그러니까 주가는 또 엄청나게 폭락하고 네.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예, 파산시켜야겠다 하면서 파산 결정이 내려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교수님? 네. 그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실제 2008년에는 시스템적 리스크라고 보시면 좋아요. 네. 구조적인 금융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금융산업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23년 3월에 있었던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 사태 이런 사건은 소위 구조적인 문제 때문 아니다. 네. 어찌 보면
좀 좋게만 표현한다면 실리콘밸리 은행 그 자체의 결함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일단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했었죠. 네.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개념은 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인데 이 담보대출을 할 때 서브프라임 등급. 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은 우량 등급이 아니에요. 우량 등급도 아니고 신용 등급도 떨어져요. 네. 그런 대출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네. 자금을 공여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인데 소위 그때도 금리 인상이 단행됐었거든요. 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과 그때의 상황하고 유사한 것은 금리 인상에 따른 요인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은행의 파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네. 라는 점은 매우 유사해요. 네. 그러나 그때는 이 비우량 등급 또 저신용 등급에게 대출을 해줌으로써 네. 결국 이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못 갚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은행 부실로 연결이 된 거죠. 그때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네. 많은 특히 이제 뭐 리만 브라더스 같은 경우도 공격적으로 네. 비우량 저신용 등급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마켓 시어를 좀 키워나가는 당시 미국 4위 투자 은행이었죠. 네. 그게 이제 쓰러지면서 결국 이 금융위기가 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상대적으로 구조적인 요인, 구조적인 당시 네. 시스템적 리스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의 경우에는 물론 금리가 상승한 건 비슷한 요인인데 네. 그것으로 채권 가격이 급락했던 거예요. 채권. 네. 그러면 많은 고객들이 특히 실리콘밸리 은행만의 고객의 특징상 스타트업들, 빅테크 기업들 이런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예금을 인출하게 되는데 네. 결국 자연스럽게 보유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과감하게 손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실리콘밸리 은행 자체가 부실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네. 그냥 투자를 너무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결과로 금리 인상에 충격을 경험한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스템적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때 투자은행 순위 4위 그리고 총 자산이 당시 6,390억 달러였고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2,090억 달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네. 그 규모도 크지 않다. 그리고 이번의 특징이 시스템적 리스크라고 한다면 그냥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은행이라 할지라도 네.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었다면 어쩌면 시스템적 리스크로 판단할 수 있고 다른 금융사, 다른 은행들에게도 충분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독특한 네. 특수은행이죠. 전문은행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콘밸리 은행만의 사태라고 생각을 해보면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또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물론 이것이 금융부실 문제를 더 가중시키고 네. 지금 금융시장에 굉장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는 커지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연상케 할 만큼 비슷한 그런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의견드리겠습니다. 네.